네, 지금부터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레몬, 청피망, 양파, 그리고 피클, 마요네즈와 케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달걀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서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서 12분에서 15분 동안 완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를 먼저 다져서 소금에 절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채소는 0.2cm 정도 크기로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다지셔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망 안쪽에 과육을 좀 떼내주시고요. 정리를 하셔서 피망도 양파와 같은 크기로 다져주시겠습니다. 피망도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오이 피클도 양파와 같은 크기로 다져주시겠습니다. 피망도 같은 크기로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레몬은 즙을 짜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레몬은 즙을 짜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소금에 절여진 양파는 물기를 짜서 양파의 매운맛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살짝 절여진 양파를 물을 좀 짜서 양파의 매운맛을 빼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달걀이 다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삶아진 달걀을 찬물에 담궈서 껍질을 벗겨서 달걀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아진 달걀을 흰자를 먼저 떼어내신 다음에 흰자는 다른 채소와 함께 같이 0.2cm 크기로 곱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달걀 흰자도 곱게 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달걀 흰자 곱게 다져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달걀 노른자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 노른자는 체에다가 한번 내려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에 케첩을 섞어서 핑크색 드레싱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케첩을 섞어서 핑크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어 주시고요. 자, 아까 준비한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소스가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재료를 다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를 다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다져서 소금을 뿌려서 절여 물기를 뺀 양파, 피클, 청피망, 그리고 달걀 흰자, 노른자를 섞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핑크색 드레싱을 섞어 주시겠습니다. 마요네즈 소스를 섞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버무려 주시면서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주시고요. 흰후추 가루를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